안녕하세요. 코카소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어느덧 추석이 다가왔네요. 그리고 벌써 이제 그렇게 뜨겁던 여름이, 조지아는 한여름에 40도까지 올라갑니다. 40도 낮에는. 근데 그래도 다행히 밤에는 25도 미만으로 떨어져서 조지아에는 열대야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며칠 동안 조지아에 사는데 좋은 점, 그리고 또 단점, 뭐 불편한 점, 이런 걸 정리 중에 있는데요. 사실은 그 중에 좋은 장점에 해당될 수 있는 거 하나가 바로 조지아에 열대야가 없다는 겁니다. 조지아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가로수들도 많고 공원에 나무들이 많아서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름이 되면 거의 밤에는 25도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이 조지아의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이 혹시라도 땅을 사신다면 제일 중요시 여기야 되는 게, 물론 이제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오래된 나무가 있는 경우는 그 나무를 벨 수 없습니다. 저의 먼저 살던 아파트 중간에 큰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호두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를 이상하게 뭐 옮기지도 않고 자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운전을 하면서 몇 번씩 박은 적도 있는데, 나무가 있으면, 마당에 있거나 집에 있으면 그 나무를 베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를 뺐을 때 법적 조치를 받기 때문에 그 나무를 둔 채로 나무 외곽만 건물을 짓습니다. 저희 집 바로 앞에도 지금 건축하고 있는 현장이 있는데, 현장 중앙에 오래된 나무가 있습니다. 한 100년을 넘은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그 나무를 그대로 둔 채로 그리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땅을 사서 싹 땅을 밀어서 새 건축을 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엔 오래된 나무가 있으면 움직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시간에 이어서 한국에서의 송금, 그럼 내가 여기서 입금을 받았다, 뭐 카카오뱅크가 됐던 어떠한 형태라도, 아니면 내가 돈을 가지고 왔을 때 환전소에 가서 환전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돈을 다시 은행에 입금시키고, 이러는 과정들에서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아는 다행히도 많은 이 주변 국가들, 뭐 구소련 국가들이라든지 많은 나라가 사실 치안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환전하는데도 조심스럽고 또 환전소에서 속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는데, 티빌리시 같은 경우는 거의 속이지 않습니다. 뭐 돈을 주면서 이렇게 빼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는데요. 아무래도 티빌리시 같은 경우는 이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이고, 또 티빌리시 자체가 나라가 크지 않다 보니까 커미션을 가지고, 커미션이 그냥 좋은 환율을 주고 커미션을 받아서 혹시 속이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뭐 돈을 100나리 200나리 훔친다든지 속인다든지 이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2년 동안 환전하면서 한 번도 속임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미리 환전소에 가기 전에 오늘 환율이 얼마다, 그걸 한번 보시고, 그리고 환율을 계산해보고, 대충 금액이 딱, 그리고 계산 금액을 전 늘 그렇게 갖고 다닙니다. 계산기에 금액을 찍고 내가 그걸 보고 그 사람이 또 계산 금액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거냐? 그러면 나도 보고 맞다,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뒤돌아서서 체크해서 나중에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돈을 세서 다 만지면, 그 돈을 가지고, 아니면 이제 돈을 세는 걸 보면 되겠죠, 또. 그래도 혹시라도 불안한 사람은 자기가 직접 그 사람 보는 앞에서 세면 되겠습니다. 환전은 쉽습니다. 물론 이제 여권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여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뭐 늘 같은 곳에 가서 환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제가 하는 일이 뭔지, 뭐 이런 제 비즈니스 내용들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환전소는 늘 많은 금액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연락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많이 환전을 할 경우에는 뭐 몇만 불씩도 환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달러로 받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라리로 지출을 하거든요. 호텔 값이라든지 차량 값이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다 달러, 그러니까 오늘자 달러로 라리로 환산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늘 송금하는 건 조지아 내에서 업체들한테 송금을 할 때는 달러로 송금할 수 없습니다. 꼭 라리로 송금을 해야 돼서 꼭 제가 라리로 바꿔서, 그리고
송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달러가 많이 올랐을 때는 사실은 환율 차이가 발생하면 더 이상 더 많은 이익도 발생할 수 있었는데, 이게 문제는 조자의 호텔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차량들이 다 달러 베이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렌트비, 집의 렌트비도 라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달러로 얘기합니다. 달러 몇 불, 몇백 불 이렇게 달러. 왜? 달러는 늘 변하지 않고 달러가 많이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조지아에 왔을 때는 달러가 1.4, 1.6 이랬습니다. 원 달러가 1.4에서 1.6. 그러다가 2가 되고 2.6이 되고 2.6, 2.7이 2018년까지 계속 유지를 되다가 사실 2018년경에 조지아도 지금 현재 조지아는 IMF 기간입니다. 그래서 IMF 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서부터 환율이 오르기 시작해서 현재 3.5까지, 1달러가 3.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3.1 정도로 해서 떨어져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은행에 돈을 넣은 경우도 있지만 사실 저희는 뭐 타이밍을 이게 잘 못 맞춰서 환차선 이익을 잘 못 맞추는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잘하면 한국분들 주식 투자하듯이 이 도표가 다 나오거든요. 연간 달러가 언제 오르는지. 그래서 그거를 잘 이렇게 도표 산식을 보고 최고로 비쌀 때, 그러니까 달러가 비쌀 때 다시 라리로 바꾸고 그 다음에 달러가 떨어집니다. 또 주로 이제 떨어지는 거는 10월 중순 이후, 그 다음에 12월 되면 달러가 오릅니다. 그럼 그때 달러를 라리로 바꾸고 다시 한 3, 4월, 5월 되면 또 간혹 라리가 또 강세가 됩니다. 그럼 이제 달러가 떨어지죠. 그럼 라리를 많이 주게, 달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때 다시 또 달러로 바꾸고, 요런 일을 해서 환차손을 얻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도 좀 해보는데, 저희는 뭐 주업이 그게 아니다 보니까 잘 못 맞추더라고요. 그 타이밍이.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조지아에 와서 산다. 뭐 사업하고 이런 비즈니스는 힘들지만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수익을 발생한다. 그럼 은행에 넣어놔서 금리를 받는 방법도 있고, 달러를 가지고 환차손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조지아의 은행들은 어떻게 생겼나, 또 전에 조지아의 은행의 시스템들은 어떻게 되나. 뭐 물론 이제 한국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금 보호 규정은 또 뭐 어떻게 되나. 사실 예금 보호 규정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의 은행들이 안전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 환전하고 은행들을 방문하면서 은행을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전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이 이제 솔로 카드, 즉 조지아 뱅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솔로 카드입니다. 뭐 솔로 뱅크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프라이빗을 위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 솔로 뱅크도 한번 이제 방문해 보겠습니다. 환전을 한 뒤에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3.08. 환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전. 엄마 주고 로고라. 아, 가르가. 아, 가르가 만들어봐. 보리야 다시. 보리야 다시. 역시 다 소라스 텍스멘티 라르가. 에클라제 알아? 알아제. 체체레블리야. 체체레블리야. 이거 슬라비 체체레블리야. 만들어봐.
2,000불이 6,000나리가 넘게 환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환전한 돈은 솔로 카드를 가지고 있는 조지안 뱅크에 직접 입금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리버티 뱅크, 그 다음에 TBC 뱅크, 지금 보이시는 이제 솔로 카드를 가지고 있는 조지안 뱅크 세 군데를 주로 거래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솔로 카드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일리지가 쌓여서 그걸로 마일리지로 공과금도 낼 수 있고 물건을 살 때 구입할 때 디스카운트도 받습니다. 한번 줘봐. 그리고 조지아 일반 카드는 한도가 작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TBC 뱅크 프리티뉴하고 골드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는 약 3,000불 정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조지아 뱅크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돈을 뺄 때 약 3만 나리까지 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에 3만 나리는 못 빼고요. 3,000 나리씩 한 10번 정도 가까이 빼서 토탈 3만 나리 정도 뺄 수 있고 그리고 외국 예를 들어서 항공 티켓을 구입한다든지 할 때 한도가 작으면 항공권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솔로 카드를 사용합니다. 이제 여기서 돈을 입금하게 되고 또 돈을 찾기도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솔로 카드라고 조지아 뱅크에서 운영하는 VIP 라운지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사무실처럼 공용 사무실처럼 무료로 와서 사용하고 차도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 종종 이곳에서 회의도 하고 그리고 또 커피도 먹고 이런 시간들 갖습니다. 솔로 카드는 연 회비가 한 달 그러니까 1년에 200나리를 냅니다. 뭐 그거 한꺼번에 나면 200나리 아닌 경우엔 한 달씩 내면 240나리를 내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제 사진이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제가 운영하는 라마지코라는 화장품을 라이브 방송을 여기에서 했던 사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와서 솔로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미팅도 할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커피, 음료 이런 것들이 다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된 있는 물품들을 구입할 경우에 솔로 카드에 있는 마일리지로 사서 사용할 수 있고 또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좋은 점은 솔로 카드로 돈을 인출할 경우에 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인출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경우에 0.2%가량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솔로 카드로 돈을 빼게 되면 한 푼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 뒤쪽에 현금 자동 지급기도 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의 그 뭐 럭셔리한 사람들이라 그러나요? 상류층들이 주로 이것을 많이 이용하고 그거에 맞춰서 솔로 카드를 갖고 있는 거를 상당히 프라이드를 느낍니다. 그래서 TBC 뱅크도 그렇고 리버티 뱅크도 그렇고 최근에 들어서 이런 VIP들을 관리하는 그런 카드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조지아의 그러니까 예금 보호 한도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사실 예금 보호 한도는 5,000불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반면에 제가 13년 동안 조지아에 있으면서 조지아 은행이 한 군데도 부도난 적이 없습니다. 조지아는 대출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만약에 내가 대출을 받고 싶으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담보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담보물은 30% 이상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지아에서는 제2금융권 같은 이 큰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과 그 다음에 먼저도 제가 사프탈라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부동가 롬바르디라는 전당포가 많이 발달되게 된 이유입니다. 카르가 받으러 봐. 유튜브. 이 솔로는 각 요지에마다 위치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짭짜바제 박해 지역의 짭짜바제에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은행에도 있고 거리에도 있는 공과금 내는 자판기처럼 생겼죠. 현금 지급기처럼도 생겼는데 공과금을 내는 기계입니다. ATM기죠. 방코마티라고 조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전에는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전기요금이랑 내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보시면 여기도 역시 모바일 그 다음에 송금도 가능하고 여기에서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를 은행에서 직접 와서 은행 그 창구를 통해서 납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기계를 통해서 또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터치 스크린에는 다 영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영어로 바꿔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모를 경우엔 또 직원이 와서 설명을 해주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인터넷 요금을 내는 거고 돈 송금하는 거 이렇게 누르면 이 조지아어에다가 영어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자 이제 리버티 뱅크로 옮겨 보겠습니다. 조지아에서 이제 조지아 뱅크하고 TBC 뱅크의 경우는 영국에 스탁이 되어 있습니다. 조지아에는 아쉽게도 증권거래소가 없습니다. 리버티 뱅크는 미국하고 전혀 상관없는 미국에 있는 리버티 뱅크하고는 상관없는 은행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리모델링을 하고 다시 오픈을 했고요. 리버티 뱅크 같은 경우에는 나라의 연금을 다 리버티 뱅크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TBC 뱅크, 조지아 뱅크, 그다음에 리버티 뱅크 모든 은행은 24시간 365일 개인들은 다 이용할 수 있는 창구들, 그러니까 지점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지아의 그 라리 금리가 12% 정도 연간 뭐 12%에서 12.5% 이렇게 되는데 금리는 사실은 계속해서 변동이 됩니다. 달러가 오르게 되면 금리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정적으로 갔기 때문에 금리가 약 12%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많이 올랐을 때는 11%, 연간 11% 정도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었고요. 현재는 뭐 12%, 다음에 이제 매달 이자를 받느냐, 또는, 마지막에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0.5%씩에 대한 금리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뭐,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저희가 이제 13년이 돼가는데, 지금까지 조지아 은행이 크든 은행이든 작은 은행이든, 부도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조지아 은행이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카소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이었습니다.